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심리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시장 상황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일단 뭐 지수가 뭐 크게 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지수가 뭐 가파르게 오르지 못하는 건 대형주들, 우리 시장에서 뭐 대형주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잘안 움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삼성전자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여야지 지금 자리 좀 사실은 좀 답답한 자리죠. 그죠. 외국인이 수급이 좋아진 거는 맞지만 외국인의 뭐 매도세가 끝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사실 한번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사실 지금 멈춰있는 이 자리를 통과하려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1월부터 국내 증시에서 사실 시클리컬이 저렇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리어 1월보다는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이두 종목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들을 좀 올리면서 수익률 면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분명히 이 반도체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도리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연초 대비 주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팔았었고요. 그러면서 기관들 수급도 덩달아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이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6월 3일에 전기전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할것 없이 대형주, 전기전자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수급이 이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양매수 들어오면서 이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 많이 기대를 했었죠. 이젠 전기전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조금씩 부진합니다. 뭐 소폭의 약세지만 그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음봉이 뭐 짧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양봉이 좀 나올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자리에서 전기전자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시클리컬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거기서 또 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전기전자 쪽은 2분기가 저점으로 해서 실적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주가적인 면에서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는 이 다른 시클리컬들에 비해서 주가적인 부담도 덜 하고요.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단지 이제 문제는 이 시총이 워낙 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국내 지수 자체가, 국내 증시 자체를 외국인이 사지 않는다면 전기전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못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좋아진 건 맞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시 발상을 좀 바꿔서 본다라면 전기전자가 이렇게 좋은데 외국인이 그래도 안살 거냐라는 부분들 본다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는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충분히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관심 종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우선은 뭐 대장주죠. 삼성전자 가장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샀었고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지금 팔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의 외국인 매도 정도고요. 뭐 양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마이너스인 만큼 삼성전자도 소폭 마이너스지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실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IM, 가전, 뭐 디스플레이 이 다른 섹터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 워낙 좋습니다. 뭐 튼튼한 가전이 뒷받침하고 있고 여기에 이 전장 사업이 기대감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도 뭐 충분히 수익적인 면이나
이 기대감적인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꿈을 꾸게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조금 길게 해서 이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사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